자,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가 시작했다는 건 추석 연휴가 한달 남았다는 거죠. 자, 야무지게 다들 목표한 성적 달성하고 추석 때 세뱃돈 아니겠지만 용돈 받으면서 푹 쉬었다가 오십시다. 10월 1일 학교 안 간다면서요? 10월 1일이 무슨 요일이니? 화요일이야? 나 대체율 안 쉬려고 그랬는데. 목표한 점수 달성한 애는 쉬면 어때? 아, 그래. 아, 그러네. 어차피 쉬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랑 해당 없고요. 고3 애들은 안쉴 거거든. 혜성이 이번에 목표 점수 몇이야? 90 이상? 100점? 오케이. 자, 94점. 100점.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번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사과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 거 질문하다가 니네 거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 의도 묻기. 의도라는 건너뭐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o, are you going to eat all of that?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그리고 희망 표현하기. I hope. 나는 뭐 하기를 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과는 회화 표현이 의도 묻기랑 그다음에 희망 표현입니다. 자, 3쪽으로 오세요. Listen and speak one. 자, 스크립트 볼게요. Did you watch the news about the flood? Flood는 뭐예요? 어? 홍수. 야, 이번에 홍수 났던데 그거 뉴스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Yes, I did. 어, 나 봤는데. They said, 뉴스가 얘기하길, A lot of people lost their homes. 자기네 집을 많이들 잃었대. 그래서 My club is going to. 자, be going to 이거 옛날에 배웠죠. be going to 뭐예요? 그치,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이요? 31일, 8월 마지막 날이에요. 자, my club is going to send them some money. 우리 클럽이, 그러니까 우리 클럽은 이제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야. 동아리가 돈좀 보내주려고 그들한테. 그럴 예정이야. How can you do that? Are you going to raise money? Are you going to? 자, 이 be going to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raise는 뭐예요? 올리다죠. 그러니까 돈을 올리는 거니까 돈을 모으다. 모금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앤디야, 니네 그럼 돈 모으려고? 그러니까 yes, we are going to make pencil cases and sell them. 필통 만들어서 판대요. 누가 살라는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번에 의도 물어보는 거에서는 이 be going to 요거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summer vacation, Suji? Yes, I'm going to the Philippines. 나 필리핀 갈 예정이야. 그래서 to do some volunteer work with my family. Volunteer 무슨 뜻? 나 우리 가족이랑 자원봉사하러 가려고. Oh, I went there and helped some children study last year. 아, 너 거기 가서 애들 공부 도와준 적 있어. Are you going to do that too? 너도 그거 할 거야? 라고 하니까 yes. And I also paint walls with the children. 애들한테 벽도 그림 그릴 거야. That sounds nice. 그러니까 be going to로 의도를 작정할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speak to. 이제 희망 표현하겠죠. 자, what are you doing, Jason? I'm making a poster about global hunger. 헝거는 뭐야? 그래서 전 세계적 굶주림. 기아라고 하죠, 한자로. 자, 전 세계적 굶주림에 대한 포스터를 만드는데, many people are dying of hunger. die of는 뭐뭐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that's too bad. I didn't know that. I hope. 나는 희망한다. More people care about global hunger.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동사 지금 두개 나온 거잖아. 동사가 두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 꼭 기억하시고, 요것만 꼭 기억해, 호프는. 알겠지? 그래서, that my class decided to make a vegetable garden. 자, decide 무슨 뜻? 보여라. 그래서, 우리 채소 정원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교실. 그냥 이거 초딩 때 많이 하지? A vegetable garden? Why will you grow there, Santa? 야, 니네 초딩 때 그거 하냐, 아직도? 사물함에다 콩나물 넣어서 그거 하는 거? 아직도 해? 아, 안 해? 이젠 안 하고. 아? 했었어? 우리 땐 국룰이었는데. 한 초3, 초4 때 맨날 했는데. 자, 어쨌든. 그거 어두운 데다 넣어야 돼, 콩나물. 몰라, 나도. 자, why will you grow there, Santa? 야, 이거 grow는 자라나다 아니야. 이거 타동사야. 타동사로 grow 쓰면 뭐라고?
재배하다, 키우다. 알겠지? 너 거기서 뭘 키울 건데? Carrots. We'll grow them and share them with others. That's a good idea. I hope the carrots grow well. 자, 여기도 지금 동사 두개 쓰였죠? 왜 그렇다고?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표현은요. hope를 쓰고 hope는 타동사니까 근데 보통 접속사 that을 생략한 채로 쓴다. 뭐뭐를 희망한다. 요 두 개만 이번에 회화 표현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회화 틀려면 100점 못 맞아.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해. 왜 그때 100점 아니었나? 하나 틀렸었나? 96이었어? 이번에 꼭 맞자. So every day, 매일, many students will leave some food on their plates. 급식판에 맨날 많은 학생들이 음식 남긴대요. 니는 남겨? 남겨? 자, be going to 나왔죠. So our club is going to hold a campaign. Hold는 개최하다, 열다란 뜻이야. 그래서 캠페인을 주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최하다, 개최하다, 열다. 자,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요, 캠페인을 열 예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요. If you finish all the food on your plate, 식판 위에 음식 다 드시면요, you will get a small gift. 선물 드릴게요. I hope many students join our campaign. 동사 두 개 나왔죠? 그지? 그래서 접속사 대 생략했다.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Jiho, isn't that too much? 그거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Are going to eat all of that? 너 그거 다 먹을 거냐?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But bulgogi is my favorite. Hey, look at the campaign poster. Think it saf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ink first before you eat and save the earth. 먹기 전에 생각 먼저 하고 그래야 먹고 나서 지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으라는 거야. I think I took too much bulgogi. Let's share it.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혜성이가 호일한테 좀 덜어주는 거죠, 불고기. 그래서 Okay, that's a good idea. We ate it all. My clean plate makes me feel good. 자, 이거 하나만 보자. 자, 여기 지금 사역동사죠? Have make that. 그래서 하고 여기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거 알지?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Let's not waste food from now on. From now on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지금부터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쓰레기를, 아니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 I hope we can save the earth.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지구라고 하려면 대문자 is라고. 네. 지금부터 우린 지구를 지키자 라고 이쁘게 얘기하고 끝내네요. 자, 이게 니네 근데 사과 본문이 너네 그 외부 지문 3번 지문이랑 연동되죠? 거기 시민의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이렇게 나중에 볼게요. 참 대한민국 교육 슬프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나눠주는데 학원 강사는 아는데 애들은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자, 리스닝 까불면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리스닝 에이 설마 이러고 그냥 넘기지 말고 복습 그래도 두세 번은 해주셔야 돼. 방금 했잖아. 자, 잘 봐. 자, 리스닝 찝어드릴게요. 제가 찝어드릴 테니까 체크해놔. 3쪽에 리슨 앤 매치 A 거의 보이죠? 거기 체크. 그거 복습해. 방금 했어. 5쪽에 리슨 앤 스피크 거기 A 있죠? 5쪽에 체크. 그래서 3쪽, 5쪽에 하나씩 체크. 그 다음에 7쪽에 conversation, A, listening time, 거기 체크. 마지막 8쪽에 B, cartoon time 체크. 그래서 너네 그냥 딱 사과는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 be going to 부정사, 그 다음에 hope 접속사 that, 요 두 개. 알겠지? 뭐가? 방금 했잖아. 8쪽. 자, 그 다음에 13쪽, 이제 본문 1로 오세요. 자. 15분 컷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책이 좀 다 다르잖아. 근데 저동중 애들 거보다 니네 게 좀 더 쉬워. 모르겠어. 너무 쉬워. 이거는 좀 심각하게 쉬웠다고 해야 되나? 저동중 게 조금 더 길고 좀 더 어려워. 자. 그냥 책도 쉬워, 일단. 자, 여기 여러분 사과 핵심 내용은요. 세계 시민의식이에요. 말 그대로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정신적인 내용들을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Global Citizenship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ite. 사이트는 현장, 장소란 뜻이야. 여기가 바로 세계 시민 의식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 시민의식 교육은요. Help, help는 도와준다잖아. 타동사, 요 목적어, 요거죠. 근데 원형 부정사인 grow도 되고 뭐도 된다고 보여라? to grow도 된다. 그래서 거기 13쪽에 1번에 보시면 저희 동그라미 구문에 쓸 동그라미 1번에 to grow로 써도 무방하다 체크. 이제 조그맣게 구문에 쓸 동그라미 1에 세 번째 줄에 to grow로 써도 무방하다. 아니면 저 help, helps 위에다 to grow 쓰든가.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자, as global citizens. 자, 세계 시민으로서 grow, 성장하도록 도와준대. 우리를. 자, global citizens are people. 시민, 세계 시민은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관계대명사 쓰려면 후회라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who tr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까지 하나의 절을 이뤄서 누구를 수식한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try라고 동사 있지? 그럼 앞에 이 who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도 무방하고요. 근데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은 하시면 안 돼요. 생략은 불가능해요. 반대로. 그래서 세계 시민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who 누구냐면요. try 노력해요. 자, try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노력하다라고 했죠. ing 나오면 시도하다. 그러니까 시도하다라고 하면 말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각기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 시민이다. 아, 그럼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they also care for. 그래서 이들은 또한 사람들을 care for. 돌보다지. 돌보다 다른 뜻으로 또 뭐 있어? Take care of. 좋아요. 또. Care of는 아니고 care for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도 있어? Look after. 이렇게 두 개 있죠? 체크하세요. So care for는 그 밑에다가 take care of랑 look after로 바꿀 수 있다. 호유라 제발 좀 필기 좀 해줘. 제발. 시험 공부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그들은 또한 in need는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도와줍니다. And work for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work. 일한다,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뭐도 한다라는 거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2011년쯤 그때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모금 엄청 많이 해서 보내주고 그랬어. 아, 그래? 스즈메를 내가 안 봐갖고. 자, 이해됐죠? 그래서 please share you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here. 이제 여기서 세계 시민 교육을 받은 애들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help 뒤에 지금 동사 원형 내지는 to 부정사,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온 거. 이게 다야. 자, hello, I'm Minhee from Korea. I'm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ies Club. My club aims to, aim은 무슨 뜻이에요? 너네 배그 다 한 번씩 했지? 배그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aim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aim은 견효다니까 aim to 부정사면 뭐뭐를 목표로 하다라고 해석하신대요. 그래서 to 부정사 나와야 돼. to 부정사. aim to 부정사.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요. 목표를 하는데 뭐를 목표로 하냐면 communicate with people.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어디서? 아까 내가 타문화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네 지금 뭐래?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의사소통을 한대.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은 말 그대로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책 14쪽이에요. A week ago, 일주일 전에 we produced, 우리는 어떤 비디오 하나를 만들었는데 about the lantern festival in our village. 우리 마을에서 열리는 랜턴이 그 랜턴이야, 불 랜턴. 그 축제에 대한 비디오를 올렸대요. So we uploaded it. uploaded it이라고 하잖아. 25 가리키는 거야? 비디오 가리키는 거지.
비디오를 업로드 했어요.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그리고 amazingly, 놀랍게도 we got nearly 5,000 hits. 히트 누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클릭수, 즉 조회수가 5,000이나 기록했다. 이런 거죠. Click here for our video. Wow, your lantern festival. 이게 이제 다 뭐냐면 거기에 따른 얘네 반응인 거야. 다른 댓글인 거지. Wow, your lantern festival looks fantastic. 나 룩은 자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이거 뭐예요? 보어지? 그러니까 보어니까 누가 와야 돼? 형용사나 명사 와야 되지.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다. 이건 중1 때 했던 거니까 알 거예요. 와, 니네 랜덤 페스티벌 개쩐다. 개쩔어 보이는데?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룩은 뭐로 바꿔도 돼? 심, 씨 말고 심. 심즈로 해야지. 심즈 팬타스틱 해도 되죠. 자, 이런 거 써놓으면 그냥 혹시 보니까 다 써놔. 알겠지? 시험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we have a water festival in our village. 자, 이제 세계, 전 세계인 애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마을에서는 물축제를 한대. 워터밤 하나 보지, 그지? I'd like to make a video like yours. 이 like는 전치사죠? like 전치사 쓰면, 뭐라 무슨 뜻? 그치, 뭐뭐처럼, 뭐뭐 같이. 니네 것처럼 우리도 비디오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 D는 would죠? I would like to make,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의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다음. Hi, my name is Joe. I'm from Australia. 자, 호주 사람이에요.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my teacher showed, 우리 선생님이 보여줬어, 우리한테. 자, show는 타동사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I-O, 그 다음에 D-O, 이렇게 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케냐에 있는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줬대. 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showed 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피처스 오브 스튜던츠 인 케냐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니까 그치 전치사 투 써야 되는 거 이거 다 알지? 그래서 투 어스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 이거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케냐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줬대요 근데 문제는 저기 안 좋은 뜻을 썼나봐 sadly라고 하죠 슬프게도 They were all using plastic bags. Plastic bag이 뭐야? 비닐봉지예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쓰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To carry their books. 자, 이 to 부정사는 뭘로 쓰인 거니까?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carry, 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책을 나르기 위해서 쟤네 모두가 다 비닐봉다리를 쓰고 있다라는 걸 봤대요. My class decided to 부정사. 자, decide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to 부정사 써야 돼. 뭐뭐 할 걸 결심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실은 raise money, 돈을 모금하기로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적으로 쓰였죠. to send, 보내기 위해서. 이 댐은 뭐 가리키는 거야? 이 댐 뭐야? 이 댐 뭐야? 케냐에 있는 학생들이죠.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them new school bags 라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send new school bags 하면 호유라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send new school bags 한 다음에 to them이라고 하면 되죠. 자, 요 두 개 만약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셨잖아. 그럼 백방 나오는 거야. 이거 조심해. 변환할 수 있다. 왜냐면 낼 게 없어. 어? 확실해? 그랬는데 진짜 중간고사 때 나오면 얼른 써. 자,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학교 가방을 보내주기 위해서 돈을 모금했대요. 모금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we sold cookies and drinks. 그래서 얘네는 쿠키도 팔고 음료수도 팔아서 $600를 모았대요. $600면 꽤 모았네요. 그죠? We hope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자, 이것도 봐봐. Hope하고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그래서 We hope the Kenyan students are happy with the new bags. 그래서 케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준 새로운 가방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중국인 것 같은데. Awesome. 끝내주네. I'm sure they will like the bags. 이것도 마찬가지. I'm sure에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친구들이 그 가방을 좋아할 거야. 확신해. 그러니까 you did something. 자, 이거 니네가 이번에 배웠던 문법이죠? thing으로 끝난 애는 어떻게 한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너네 참 멋진 것을 했구나. 이렇게 후치수식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끝.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친구는 I'm a fig from Malaysia. 말레이시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애들의 예시네요. 자, my school started a wall painting campaign. 자, 우리 학교는요. 그림 그리고 벽화 그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얘도 투부정사가 되게 떡칠돼 있지 이번에. 오히려 이럴 거면 차라리 투부정사 문법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 To make our village.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을을. 자, make는 타동사. 그리고 our village가 목적어. 자, have make를 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동사 원형 쓴다. 그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깨알 문법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월 페인팅을 시작해서 우리의 마을이 더 나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룩도 마찬가지 아까 봤지? 룩 뒤에 fantastic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보어예요. 그래서 형용사. 그래서 더 낫다. Students, 드디어 핵심 문법 나왔다.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오히려 관계대명사 뭐 써야 된다고?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학생, 그러니까 선행사,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왜 중요하냐면 이런 주어가 있잖아.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걸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저 students가 주어고 동사는 gather and painted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동사 위치를 잘 볼 줄 아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be good at은 해석아 무슨 뜻? 뭐뭐를 잘 하다 라고 하면 되죠. So be good at, are good at painting. 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gathered, 서로 모였고요. And painted on some walls. 그리고 몇 개의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schools and parks, 학교와 공원의 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관계절은요, 요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수일치. 수일치는 항상 누굴 기준으로 한다? 선행사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지? students, 복수니까 관계절의 동사도 복수에 맞춰서 R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절의 동사를 선행사를 잡고 수일치 제대로 할 수 있냐를 물어보기도 해요. 고등학교 가면.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thanks to 무슨 뜻? 이거 지난번 독해됐다. 고맙게. 뭐뭐 덕분에요. 고맙게라기보다. 그래서 덕분에.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야? 뭐뭐 때문에란 뜻이야. thanks to.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좀 있는데 due to 정도 아니면 because of 요 정도 두 개만 좀 잡을게요. 그래서 이 캠페인 덕분에, 즉 이 캠페인 때문에 our village looks much nicer. nice의 비교급은 nicer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어니까 형용사가 돼요. 그럼 이 much는 뭐 하는 애예요? 자동사예요. look은 무조건 자동사야. 내가 자동사라 했지? 자, much는 뭐 하고 있어? 뒤에는 nice를 수식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교급 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비교급 써있잖아.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써있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단골이라. 그치. 거기 17쪽 구문 해설 동그라미 4번에 조그맣게 거기 much 대신에 still, even, a lot, far 이렇게 돼 있죠? still, even, a lot, far. 얘들아, much는 되는데 many는 될까 안 될까? many는 안 된다. many는 쓰시면 안 돼요. 셀 수 있는 때 쓰는 건데 이건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잖아. 애초에 가산명사 원리는 many는 쓸 수가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still, even, a lot, far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자, now, 이제 모든 사람들은 can enjoy, 즐길 수 있다. 이거 이번에 우리 배운 거잖아. enjoy 나오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 enjoy는 동명사랑 친구한다 그랬지?
요거 이번에 배운 거죠. 요 깨알 문법 있네. 요거 조심해라. 그래서 walking alongside, alongside는 뭐뭐를 따라죠. 그래서 그려진 벽화를 따라서 사람들이 걷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준호가 what a nice idea. 이거 뭐예요? 감탄문이죠. 자, 이것을 보통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라고 해요. 그럼 꼭 중학교 때는 이 what으로 시작하는 거 how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how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How nice. 그치. An, 이제 on으로 바꿔줘야지. An idea is. 이렇게 바꿔주면 돼. 어? 뭐가 기억이 안 나? 내가 써줬잖아. 자, what으로 시작할 땐 what, a, 형명. 그래서 니네 맨날 what, a, 형명 이렇게 외우거든. 준비 때. how, 형, a, 명. 이렇게 외우던 거.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how nice an idea 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ow로 바꿨을 때 저렇게 바꿀 수 있다 까지 좀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본문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세계시민의식이 이번에 사과의 핵심 문법이고요. 아,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은 뭐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아까 한국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 그치? 아니,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영상을 찍었지, 얘네. 영상을 찍었고 돈을 모은 건 호주 애들. 호주 애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가방 사줬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벽화를 그렸죠. 이런 식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핵심 문법은 일단 두 개.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띵으로 끝나는 거 후치 수식. 그 다음에 깨알같이 투부정사 도배돼 있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enjoy 뒤에는 동명사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사과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과 후딱 다 끝내고요. 다음 주에 바로 5가 넘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좀 준비를 좀 해주... 아? 4, 5과만 해요. 4, 5과 하고 이제 외부 지문 해야지. 너네 할 거 많아요. 자, 이렇게 할 테니까 질문 없죠? 자, 이제 두 분은 이제 저동중 수업 나갈 테니까 이제 다시 해석인 원상복귀 하시고 너네 둘 지금 문법 있지? 문법 숙제 다 하고 내가 답지 줄 거야. 채점하고 틀린 거 고쳐보고 나한테 이따 질문 받고 끝. 오케이? 그러면 거의 끝나갈걸? 아? 숙제 다 했어? 그럼 이제 답지 줄 테니까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풀고 있으면 돼. 아시겠지? 일단 자, 원복하세요. 자.